중국 롤드컵 대표 선발전 2일차 죄송합니다. 네, 최종 결승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1로 로얄클럽이 OMG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로얄클럽이 한 번 더 승리를 한다면 그대로 로얄클럽이 8강 곧바로 그렇죠. 진출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8강 시드를 받고 네. OMG가 SKT1이 있는 A조로 오게 되죠. 네. 그러면 굉장히 볼만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어쨌든 하기 전까지는 그냥 국뽕에 취했을랍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팀들이 네. 무난히 롤드컵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아, 네. 이번엔 제대로 알아서 OMG 쪽에서 밴을 해줬기 때문에 로얄클럽이 오리아나, 아리, 레넥톤 이렇게 고고잉과 쿨을 저격해주는 느낌으로 밴을 해줬네요. OMG가 드디어 애니밴을 했어요. 네. 그동안은 약간 그 자존심? 네. 하다 말다 했을 때 한번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해서 안 했었거든요. 네. 앨리스까지. 자. 쉔 뽑았고 쉔 가져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서도 약간 자크를 이제는 안 쓰는 경향이 있네요. 예, 하향된 것 때문에 약간 패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예 안 네. 쓰기까지 하나요? 글쎄요. 국내에서도 이 세 선수 외에는 거의 이제 안 쓰는 분위기거든요. 솔랭에서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요? 네. 부가 좀 큰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라가스와 스래쉬. 그라가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뭐 쿨도 다룰 줄 아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화이트 시지가 옷 갖고 가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피지가 살았거든요. 일단 뭐 자르반 피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가두려장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리븐 카르마에 약간 또 트롤키 발동하죠. 일단은 베인이 네. 선픽 나왔고요. 칼픽이거든요. 바이 좋죠 지금. 네, 네. 좋죠. 예. 예, 지금 잘 짰어요. 진영파괴에 이은 예 하나씩 끊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네. 한 챔피언에 집중할 수 있는 망설임 없이 정말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럼 트위치 거기에 트위치와 룰루.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가 있을 때는 확실히 이게 생존기가 있는 원딜이 좀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잭스 나쁘지 않죠 지금. 네, 시바나 약간 장난쳤던 것 같네요. 아까 갓날 그 네, 시바나와 PDD의 쉔을 생각해서 장난친 것 같고 잭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걸로 서머너 스펠 일단 순간이동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순간이동 잭스? 네. 쉔과 잭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저거는 전적으로 그 쉔의 궁극기를 의식한 지금 스펠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일단 봐야겠는데 그대로 예, 순간 이동 그대로 가네요. 네. 야야 아니죠. 그렇죠. 네, 점화를 바꿨네요. 예. 굳이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네네. 잭스 그 쉔이 보이는 상황에서 잭스의 사거리 안에서 궁을 쓰게 된다면은 잭스가 이제 스턴기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확실히 라인전 그 점화를 들면서 라인전 강력하게 가져가고 나중에 한타 시에는 한 챔피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예, 그런 잭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점화 선택이 일단 낫죠. 네. 그라가스와 피즈 미드에서 하여간 뭐 재미있는 대결이 나옵니다. 그 이미 나왔었죠. 밥 먹자 네. 술 먹자 대결. 근데 로얄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 스왑을 전혀 배제하면 안 되죠. 라인 스왑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팀이 로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뭐 밀리형 평타인 챔프가 나오면은 바텀 듀오를 미드로 많이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굳이 밥과 술이 만나서 반주를 할 일은 가능성은 좀 예, 별로 없죠.
근데 어머니 말하면은 피즈는 그 낚시 미끼 아닌가요? 미끼 뿌리는 거? 그냥 밥, 밥 먹을 시간이다 이러잖아요 할 때. 그래서 그냥 하는 소리죠. 그렇네요. 네. 저녁은 반주를 곁들여서 먹고 싶네요. 저는 그 밥 먹을 때 그 술 한 잔 먹는 게 되게 좀 그렇던데. 네, 저도 근데 그 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밥 먹으면 술은 진짜 못 먹겠어요. 그렇죠. 네. 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아버지라 아버지나 그 친척분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드시거든요. 반주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일단 로얄 클럽은 블루 쪽 깊숙이 박았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OMG도 로얄 클럽의 블루 쪽에 특히 라인서까지 생각을 한 건지 방 너머에까지 박아놨습니다. 네. OMG 지금 쓰레쉬가 완전히 지금 블루 라인을 가로지르는 와드를 정말 꼼꼼히 해놨죠. 네. 한땀 목숨 걸고 가서 네. 꼽아놓은 거거든요. 초반 변수, 초반 라인 수합 이런 경우는 지금 완벽하게 보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저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또다시 라인 수합이죠 로얄은. 근데 들어가서 여기서 블루 먹고 시작하려는 그런 판단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혼자 네, 그냥 예, 라인 내려가야죠. 네. 어쨌든 뭐 서로의 또 각자의 블루 남의 블루를 먹고 각자 레드로 가겠죠. 깨끗하게 치워주고 가네요. 네. 역시나 라인서아 이러면은 그라가스보다 피지가 조금 더 괴롭죠. 네. 그라가스는 술통 굴리기라는 그 원거리 스킬이 있긴 합니다만 피지는 아예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일단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면 자우르반의 시팅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성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격 일레 반격을 찍었죠. 네. 뭐 그라가스나 피즈나 지금 쉔이나 상황이 똑같네요. 네. 서포터 신세예요. 아 CS 한 개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탑이 이거 쉔 심각하거든요.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잭스에게 밀려버리면 아 수통 굴리기 했는데도. 아, 쉐는 그래도 한 개 먹었네요. 두 개. 네, 지금 라인을 한번 이제 밀린 상황이라 포탑을 끼고 먹는 것이죠. 네. 야,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진짜 괜찮은데요. 한번 뛰어서 아, 반격! 반격! 쉐는 일단 피했거든요. 전멸 있어요. 자, 이거. 자 지금 그렇죠 쓰레쉬가 오죠 쓰레쉬 커버 오죠 아 도약, 이거 도약으로 넘어가기 위한 쓰레쉬 한번 밀어내고요 아 이거 이게 여기서 만나요 아, 하지만 한 번 더 왔어요 아 퍼스트 블러드 자리번에 가져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코마도 전멸 써야 되고요 산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말 먼 길 돌아왔어요 네 어 피지 혼나야겠는데요 도망 피지 방금 전멸 썼거든요. 마지막 방금 전멸 썼거든요. 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피지는 좀 약간 손해 많이. 뒤쪽에서 지금 와드가 없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들어왔거든요. 레드 묻어서 지금 슬로우까지 걸리고 아~ 전멸까지 쓰면서. OMG. 야 전멸 다 빠지죠. OMG가 이렇게 우리의 퇴근을 막네요. 네 방금. 네 지금 굉장히 좋았죠. 네. 아 잘 쓰였네요. 아래쪽에서 네. 아래쪽에서 바이가 네. 트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굳이 전멸까지는 안 써도 됐었는데 네 만약에 저기서 전멸이 살아있었다면은 룰루를 전멸을 쫓아가면서 레드 슬로우 묻히고 룰루까지도 네,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네 거기까지는 약간 아쉬운 상황이고 하지만 이득 많이 봤어요 지금 네 더 상황 자체가 뭐 킬 차이는 1킬 차이밖에 안 남다면은 글로벌드가 벌써 1000골로 벌어졌거든요. 네. 뭐 워낙 OMG에게 좋은 소식이죠. 네. 초반 상황이라 문제는 일단 탑이거든요. 잭스를 한번 잡긴 했는데 CS 차이가 지금 워낙 많이 나서 잭스가 라인전도 이렇게 지금 잘 풀려버리면은 나중에 이거 성장했을 때 잭스를 맞기에는 글쎄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와 지금 근데
피지가 굉장히 힘든데도 라인을 바꾼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렇죠. 차라리 저는 로얄이 따라가는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봤거든요. 네. 따라가질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갑니다. 네, 지속적인 라인 수업을 하면서 차라리 파밍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트위치의 CG 손실도 뭐 있을 테지만 상대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대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제 라인 수업을 할 생각이었다면 서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 번에 따라가는 라인선만 있다라면은 거기서 이제 그 손해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죠. 이제야 지금 올라오거든요 트위치가. 아 근데 이거 봤어요? 봤어요. 바위가 봤어요. 게다가 사형선고 아, 걸리고요. 탑이 선고까지. 어 근데 아 피즈 합류 빨랐죠. 어쨌든 이게 서포터룸 교환하는 셈이 됐네요. 네. 비전에 저 가뭄의 단비 같은 킬이거든요 이거. 어? 응? 뭐죠? 여기서 자르반? 럭키가 왔긴 왔는데 잠깐 아니! 아이고 이게 아 어떻게 된 거죠? 아 일단 러블리 잡혔 근데 이게 예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된 거 잠시만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그 클라이언트 문제가 좀 있어서 아니 이게 네. 지금 화질이 좋진 않습니다만 네 지금 약간 클라이언트 문제로 네, 지금 현지 선출 껐다 한번 켜보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3대3이에요 바위가 잡힌 뒤에 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유효 사태는 없었던 것 같죠. 네, 네. 그나마 지금 로얄이 미드 쪽에 지금 난전을 통해서 지금 피즈가 킬을 좀 먹고 다시 쫓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요. 네. 피지 CS가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쉔이 타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있긴 한데 네. CS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죠. 뭐 이제 글로벌 차이는 또 그 굉장히 또 좁혀졌습니다. 그렇죠. 500골 차이인데 뭐 차이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피진 일단 책 한 권 살 수가 있었네요. 지금 보이고서 하나 어 네 원상 복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괜찮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자 역시나 따라왔죠. 좀 늦긴 했습니다만 네네 예, 일찍 이렇게 좀 따라오는 운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더 늦기 전에 왔다라는 게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였으면 여기서 6렙이었을 때 네. 그라가스도 그렇고 이제 피도 그렇고 미드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노밍이 좋다 보니까. 근데 이거 아저씨가 야, 슈터, 너무 좋았네요. 슈터폭발로 근데 자르반 밀었어요. 와 판단이 정말 쿨. 네. 네 감탄이 나오는 플레이네요. 그렇죠. 네 피지 어쨌든 궁극기가 빠졌고 들어오게 뻔하고 나는 뭐 전멸도 있고 배치기도 있으니 네. 여기서 이제 자르반의 네. 추가적인 CC 기간 맞지 않으면은 난 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자르반을 기껏 뽑았는데 네. 상대편들 대부분 그 대격반 밖을 넘나들 수 있는 스킬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아 심지어 이번에 하다못해 그 서포터까지 네. 바깥에 몸만 갖다 걸리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그 누구 경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빵 터진 적 있었는데 자르반 세 명 가든 세 명이다 거짓말처럼 스킬 써서 쫙 그 기억나죠. 쉔 뭐 쫙 나가고 그 EP랑 그 약간 그 LP 하이콘 팀 간의 경기였거든요. LMQ였나? LMQ랑 어딘지 네. 기껏 대격변을 썼는데 왜 다들 나가니? 그래서 잠시 동안 너무 막연자실하게 그 대격변 안에 그 자르반이 그냥 멍하니 서 있었던. 어 이거 타워의 성고 위험했어요. 체력 많이 달았죠? 아 다행이네요. 네. 일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순간적으로 렉이.
나아지지. 근데 물론 이 키를 먹어서 좋긴 한데 여전히 상황이 막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베인스 애쉬가 다시 이제 바텀 라인으로 왔기 때문에 CS 격차가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죠. 네. 이건 결과적으로는 아 화이트 이제 PG는 벤보다는 이렇게 그냥 말리는 편이 낫겠다. 네. 라고 판단을 한 듯 싶습니다. 네. CS만 보면은 스마이스 드롱. 나 게임에 바트 그런 거죠. 아 쉐인 아, 쉐인이 오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저 거리가 근자 돌 그라가스 오거든요. 전멸까지 전멸! 그렇죠. 세시가 아까 전멸이 빠졌죠. 네, 이거 정말 좋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피지가 당연히 근데 그라가스 등장. 그렇죠. 대 구급기 결전의 시간 있었고 이거는 잡. 오 전멸. 전멸! 따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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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죠. 이건 잡혀요. 네, 스토 포발까지 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룰루와 자르반. 어? 산 혼나네요. 야 지금. 아 그 위에서 베인이 지금 갇혀서 죽어가는 와중에 그라가스는 술만 마시고 있었죠. 마셔야죠. 네. 플러스 마셔야 됩니다. 지나친 거 뭐 음주는 좀 몸에 안 좋은 것 같네요. 자 블루 쪽에서 일단 뭐 아 답답하네요. 네 자리만 들어갔는데 네. 딱히 뭐 없었나 보네요. 지금 뭐 OMG가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6레 이후에 이제 바위가 너무 지금 파밍 위주의 정글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상하게 아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그러고 나서 뭐 라인전에서 엄청나게 날카로운 갱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6레 이후에 갑자기 막 탱이면 탱, 딜이면 딜 네. 그리고 뭔가 복합전사 같은 걸로 나타나서 한타를 막 휘저어요. 그렇죠. 네. 이 영화는 그 자체가 좀 다른 거겠죠. 거의 6랩 되자마자 막 갱킹들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네. 대부분 한 7, 8랩 이후에 네, 갱킹이 들어가는데 아 좀 CS 피즈 CS가 진짜 이거 바트 아니거든요? 지금 예 네. 네, 바트가 아닌데 우지도 상황이 뭐 CS는 약간 앞섭니다만 뭐 엄청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네. 베인이 지금 3킬을 했습니다. 탑간 몰락하게끔 나오기 직전이죠. 단검이 탑 갔는데 탑 갔는데 네. CS 백성계 먹은 잭스가 있어요. 광해 검에 지금 탐식망치들은 네. 아 괴롭죠 피즈 지금. 오늘은 화이트즈가 약간 고통받는 날. 아, 날이 아니라 이번 경기는 화이트즈가 좀 그렇죠. 고통받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갈 때마다 이건 뭐 힘드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뭐. 산과 코마가 쫓아가서 괴롭힐 필요가 없죠. 저럴 경우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은 미드 쪽이라든지 다른 라인에서 싸움을 유도를 해갖고 피지에게 키를 주던가 그러고 피지가 생존해서 나머지 빈 라인은 상대방이 챔프가 좀 부족할 때 나머지 빈 라인을 파밍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네. 잘 도망갑니다. 그라가스 나도 할 줄 안다 이거죠. 2렙 차이에요. 어? 네, 저 한 번 들어가 안 되죠? 아 이게 울줄 알고 있는데 화이트지가 먼저 죽겠는데요. 당연히 혼나죠. 아 피즈 괴로워요.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빨리 들어간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들어갔다고 해도 본인이 죽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았거든요. 네 상대 정글러가 거기다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럭키도 우체는 꼴을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창 와 한번 무비 안에서도 피해졌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탑 1차도 예, 약간은 맥없이 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킬 같은 건 좀 적게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천천히 가요. 초반에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들인데 그렇죠. 14분 때 첫 타워가 하나 깨졌네요. 아 무엇보다 지금 로얄은 피지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네. 아 지금 너무 눈물이 핑 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맘씨 좋은 시청자분이 전역법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누신지 몰라서 정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먹을게요. 아.
가문의 단비 같은. 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뭘 시키면 중개중에 오면 받으러 가기도 뭐하고. 네. 뭐 뿔 막 연 같은 거면 뿌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어떡하지 배는 고픈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해결됐네. 그냥 먹죠. 아, 다 그래.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에이, 그럼요. 아. 자,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래서 저는 로얄을 응원하지 않아요. 네. 일단 지금 OMG 쪽에서 2,500원 정도 좀 앞서가는 건데 약간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있는 아, 거예요. 근데 그... 네. 아, 근데 선고 맞고 여기다가 아, 되지. 그 이상의 차이가 지금 있어요, 확실히. 네. 킬 욕심들은 그래서 이제 소통 폭발이 좀 피즈가 지금 1인분을 못 하고 네. 잭스가 3일치가 떴습니다.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네요. 이거는 네. OMG가 가장 좋은 지금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죠. 캐리력이 정말 높은 베인과 잭스가 무난하거나 그 이상의 지금 성적을 지금 성장치를 보이고 있다. 네. 미들차 타워를 부시고 거기다가 용까지 가져가고 OMG는 많이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 반격 쉔 일단 도발하지만 리퍼텍 나왔고 여기서는 럭키가 아, 일단 네. 셋이 영어 뭐 들어가지 않았고 안창대 안 되죠. 지금 상대가 안 되죠. 네, 어쨌든 뭐 3일 최신이거든요. 전멸로 자, 그 하지만 아~ 자르반 등장. 자, 이렇게 또 네 그대로 1대1 붙었으면 잭스가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럭키가 전멸까지 생각을 하면서 드래곤 스틸을 누렸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또 나왔거든요. 드래곤 네. 스틸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뭐 6대1 킬은 동률입니다만 타워 차이 두 개 그리고 드래곤 차이도 있기 때문에 물론 CS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상당히 앞서갑니다. 쉐나요. 밥 먹을 시간이거든요. 아 이게 아산이가 잡힙니다. 예. 네. 다행히 성장을 잘했던 살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네, 스토퍼 쿨이 벌써 왔거든요. 네, 피즈가 레벨이 10레벨이라서 네. 본기가 아직 1레벨이라 좀 딜이 아쉽지 않겠나 싶었는데 다행히 뒤쪽에 이제 합류하는 챔프들이 많아서 네네. 무난하게 킬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득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래곤은 상대방이 먹었고 포탑을 깨기에는 지금 라인이 너무 지금 밀려 있고 아, 결국 좀 말하면 네. 그닥 할 게 없다. 그렇죠. 네. 이 킬을 만들어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득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근데 웨이브 같은 것도 참 어느 정도 또 운이 좀 있어줘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와. 즉스 단위 저력 자르반. 야, 야 이거는 네. 잘 컸다 잘 컸다 피죠. 해도. 이건 잡히죠. 이건 네. 잡히죠. 오 이건 센스는 좋았습니다. 러블린이 도망 가야죠. 네 도망가야 됩니다. 매복 썼거든요. 도약병 슬로우 하지만 잡기에는 약간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근거부수기로 도망가죠. 네. 자, 여기서 포탑 밀 수 있다면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일단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피즈도 지금 리치베인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지금 뽑았어요. 네. 사실 지금 그 아니 이게 당연한 만남일 수도 있는데 네. 러블링 근거부수기 할 때 진짜 고고맹 멘탈이 부서졌을 것 같은데. 부시로까지만 도망가면은 러블린 날 살려줄 거야. 근데 저 충전을 한 다음에 저 반대로 도망가는 썼죠. 그렇죠. 네. 오. 등골이 아 이건 탑이는 안녕이네요. 아 지금 약간 오. 우지 지금 아니 여기서 이제. 탑보다 밀고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끊긴다면 아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또 싹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다행히 쉐인이 지금 바텀 스플릿 푸시를 안전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텀 민 거는 지금 희소식인데 쭉 내려갑니다. 아 소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면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나요? 중기 중에 후룩 소리가 난다면 소환님을 원망하는 걸로 쉬는 시간 안에 후딱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이런 것도 단련이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밥은 5분 안에 먹을 수 네. 있어요. 아 미즈레이 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아 미즈레이 님이네요.
모두 저희 밤 얘기는 관심이 없을 테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렇죠. 팔다파 어쨌든 뭐 킬대서 어떻게 또 꾸역꾸여 동률로 맞추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근데 그 사이에 또 글로벌든 3천 골 차이로 벌어지게 됐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로얄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네. 다른 쪽에서 기고. 다른 쪽 뒤쪽에 지금 그라가스 바이 등장. 아 슈터 폭발. 이야. 슬통 폭발 부스터 활동. 아 이건 예 그렇죠. 어쨌든 내가 지금 돌진을 하려던 거는 네. 부스터로 바뀌기 위함이었다. 그렇죠. 야 이거. 야 멀리 갔어요 아주. 그라가스 보자마자 바로 그림자 돌진 쓰는 판단. 좋았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냥 쿨이 돌아와서 그냥 쓴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동안에 그래도 이제 아 근데 이게 어? 어? 고공이 폐기? 점화? 아 그라가스? 이 친구가 있었어. 그라가스 전면 배치 실드 실드 배치. W 아 닌자왕호수 아. 쿨이 그렇죠. 자, 여기서 피즈 어 이거는 이렇게 반복시는데 러블리는 들어갔네요. 아 위키 흐리는데 바이한테 들어갔어요? 산을 잡았어요. 일단은 산을 잡았습니다. 아 근데 터렛 밀고 있거든요. 바텀에서 지금 그라가스 잭스가 이거 이노타워인데요. 이노타워와 미드 1차 차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억제기까지 가요. 억제기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잭스에요 잭스. 그렇죠. 잭스 폭의 대표 주자인데요. 포탑 깨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잭스 폭풍 난리 났죠. 예? 네? 다행히 억제기까지는 이제 못 깨는 상황인데 아 1차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억제기와 포탑을 포기한.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바텀은 계속 신경 써줘야 되는 그런 라인이 됩니다. 네 이노타워까지 없죠. 그나마 억제기가 살은 건 다행인데 쉐니 공격이 있으니까 쉐니 일단 커버하게 만들고 탑이 아 전멸. 네 전멸 빠른 전멸 좋았고 하지만 아 기동타격. 자 근데 쉐니 공격기가 있어. 쉐니 공격기 있고 자 피지한테 타고 들어와서 야 이거는 화이트 지지가 지금 너무 좋네요. 코마 그대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위에는 지금 럭키가 추격하고 있어요. 베인 오기 전에 빠르게 전멸, 지금 쓰면서 빠르게 어? 다시 챔피언을 잡아냈지. 그렇죠 다시 끊어버려. 좋아요. 베인 산, 베인 왔는데 죽죠. 이거 도겹뼈 못 얻고 슬로우. 아 이건 굴렀는데 늦었어요. 도발 로얄 좋아요. 이거 바론 가야죠 이제. 네 그리고 골드 살짝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거의 뭐 2000골 정도로 좁혀진 거예요. 그라가스 술통 폭발 정도만 조심하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쿨이 자 바로 먹기 직접까지 쿨은 돌아오느냐. 술통 굴리기 예, 술통 굴리기로 폭기 계속해서 체력 빼놓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잭스가 등장해서 밑에서, 만약에 덮친다면 밑에서 자 그라가스 잭스 그라가스 일단 먹었어요. 안전하게 이러면 다행이죠 로얄 입장에선. 네 어? 아 수도 폭발 무차밸런서까지 켰는데 이거는 그냥 빠져야죠. 뒤쪽에 이제 바이랑 쓰레쉬가 오니까. 네 갑자기 또 분위기가 이렇게 되나요?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글로벌도 거의 천골? 네 확 좁혀졌어요. 미드에서 한타 바로 그냥 망설임 없이 네. 시도를 했던 게 네네네. 굉장히 주의했죠. 베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드래곤이라도 가져갑니다. 갑자기 뭐 좀 신기하게 네 돌아가네요. 정말 이래서 진짜 한치앞 예측이 안 돼요. 네, 그 상황에서 피치도 이제 킬을 좀 챙겼고 네 CS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킬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금 템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셀잡시 큰지판까지 나왔고 물론 지금 잭스가 될 것 같다 했는데 네네 일단 킬대 KDA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일단 파밍 위주로만 이제 성장을 해서 킬을 못 먹고 약간 지금 본인의 성장에 취해서 CS에 취해서 네. 무리하게 이제 쉔에게 달려들고 들어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끊긴 게 몇 번 있어서 고고잉이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잭스도 성장이 약간 더딘 그런 상황이거든요. CS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싸움에서 킬을 먹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산도 진짜
진짜 어디 내놔서 뒤처지는 아,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 항상 우지한테 뭔가 밀리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원탑이라고도 느껴지네요. 네. 이런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그라가스의 스키 모든 스키를 피지라든지 트위치가 맞아서 원콤이 나지 않는 이상 네. 로얄도 이거 굉장히 한타에서 잘만 싸운다면 이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큰 차이가 아니에요. 25분, 26분 돼가는 그렇죠? 상황에서 천골 차이인데 너무 큰 건 아니죠. 성장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특히 네. 그라가스는 파밍이면 파밍 KDM, KDM 다 관리가 잘 됐죠. 근데 OMG가 지금 바이 바이가 네. 선 이니시에이팅만 트위치나 피지한테 꽂을 수만 있다면 아 되게 맘대로 안 돼요. 굉장히 좋거든요. 충전하고요 가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 트위치에게 꽂히는 게 일단 베스트이긴 한데 멀리 있어요. 네. 가는 길까지 네. 가는 길까지 시켜준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포킹을 계속해서 해주는 게 그라스 네. 포킹을 계속해서 이용해줘야 돼요. 네, 쟤는 또 단결되어지도 와이스 쿠리 잭스 대내저력에 아 쿠리기 근데 못 잡았죠. 일단 네. 못 잡았어. 일단 못 잡았어. 근데 잭스가 전장에서 이제 이탈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자 아래쪽에서 일단 아 베인 결전의 시간 빠졌어요. 그라스 술도 폭발도 빠졌고 네. 하지만 반대로 이쪽은 지금 로얄 쪽은 미키 프리기 이후에는 지금 모든 궁극기가 다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대신 트위치 전멸이 빠졌긴 네. 했죠. 자 이번에 미드 2차예요. 자 트위치 물었는데 아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역시 급성장에 그렇죠. 부타멜라사 너무 잘 들어가요. 잘 가뒀습니다. 대격변 너무 좋았죠. 피즈 존냐로 한타임 버티고요. 쉔궁 자 이거 여기서 로얄이 이걸 역전하느냐 이걸 역전하느냐 정원을 풀고 쉴드 아 수은장씨로 폈죠. 수은장씨로 풀고 저 아 근데 죽어서 잡았어요. 산은 잡았습니다. 자 지금 트위치가 건재해서 잭스가 함부로 들어가기가 힘들죠. 떴고 변덕쟁이 아아 수토 폭발 자 이거 트위치가 아니 이거 아, 이거 쿨이 마무리라네요. 네 아 이건 야 이 독데미지로 죽었죠. 마지막 독데미지 마지막 시간상 거의 마지막이겠네요. 네 하지만 로얄이 잘 싸웠어요. 굉장히 잘 싸웠고 황철기 같이 가야죠. 아 이거 근데 미드 2차를 네. 밀어내면서 어쨌든 그러면 3-3 교환한 거거든요. 그 분위기가 갑자기 다시 로얄 아주 좋아집니다. 네 거기다 미드 2차까지 밀었기 때문에 지금 OMG도 약간 그 본인들의 싸움의 자신감 챔피언의 성장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해준 건데 굳이 이렇게 싸움 해줄 필요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네. 차라리 그냥 바텀에 잭스 혼자 보내서 바텀 억제기 밀게 시켰어도 됐어요. 나머지 4명의 챔피언이 충분히 이제 타워 끼고 버틸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게 분명히 OMG한테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타에서 약간 삐끗한 것부터 너무 그래도 여전히 글로벌 골드는 OMG가 앞서요. 네 거기다가 지금 잭스가 방금 싸우면서 이제 2킬을 먹어서 네 몰락한 왕의 검이 나왔고 지금 슬슬 조끼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거 잘 보셨는데 물렸어. 좋냐? 좋냐 너무 빨랐습니다. 안에서 너무 지금 뒤에서 예. 밑에 있어요 산이 먼저 앞입니다. 산이 먼저 피즈 그냥 빠졌죠. 피즈 아 우지한테 우지가 지금 너무 자, 우지가 살았어. 화이트 지지 잡히나요? 그라가스 변덕쟁이 아 화이트 지지가 마지막에 또 저 함부로 쫓아가다가는 이거 큰일 나죠. 우지는 함부로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HP 피해복 이건 뭐 지금 돌아와서 도망갈 수 전멸 반짝반짝 보죠. 이거 계속해서 이제 자 아, 이거 함부로 그렇죠. 이거 아 이거 이게 지금 그 우지가 와서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했던 건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피즈. 네 탑이 생각에는 빨리 와서 얘 좀 죽여줘 이거 했는데 로얄이 OMG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피즈를 잡았어요. 피즈를 물고 그 다음에 장난치 재간둥이의 존냐까지 뺐거든요. 네 그 순간에 이제
달려드는 상대 로얄 챔프들 때문에 피즈를 거기서 순삭을 못 시켰던 게 네. 네. 아. 희한하네요. 역시 지금 정말 이제 로얄 클럽이 완전 신흥 강자가 되는 건가요? OMG를 그렇죠. 이렇게 이긴다는 거 자체가 글로벌 대지 역전이 됐죠, 당연히. 거기도 굉장히 잘 컸는데 와 이게 지금 보면 우지를 너무 잘 지켜줬습니다. 우지가 처음부터 약간 프리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딜도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급성장을 받으면서 카이팅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이게 진짜 이거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네. LPL 그 7주차까지 21경기였죠? 네. 한 팀당? OMG가 단 한 번도 2연패를 당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2연패를 했어요, 로얄에게. 이번에 지면은 3연패입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분명히 정말 잠깐 반짝한 거거든요, 만약에 OMG가 네.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물론 뭐 이번 경기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바로 다시 한번 잭스가 이제서야 지금 바텀라인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저거 진작에 저쪽에 미끼 뿌리기로 일단은 네, 상대 팀이 못 오게 방해만 해줬죠. 저거 지금 저기서 미녀 밀 필요도 없어요. 가서 그냥 억제기만 깨면 되거든요. 그쵸. 네. 저기서 지금 미녀 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억제기 깨고 빠지기만 해도 로얄 입장에서는 그 바텀 억제기 밀리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인데 네. 자 그렇죠. 여기서 자 피즈가 가고 있죠. 피즈가 지금 잭스 마크하기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억지게 못 밀어요. 룰루까지 오고 아 결국은 네. 빨리 밀고 어떻게든 압박을 주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와 이게 지금 여기를 파는 게 정답이긴 하거든요. 피즈가 아파요. 아파요. 오락방 쓰고 달인의 저력까지 네. 아, 여기로 파야만 계속해서 시선을 바텀으로 내릴 수 있는데 말이죠. 아 이거 잭스까지 잡히는데요. 고잉 그냥 잡힙니다. 아 운영이 좋은 OMG인데 아 이거 슈터버퍼 쓰면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쿨까지 잡히고 운영이 분명히 좋은데 그 운영 아예 못하게 막아버려 힘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OMG보다 로얄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지금 움직인 결과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피즈는 거의 망하다시피 했거든요. 진짜 완전히 망했었어요. 13분, 12분에 CS가 40개도 안 됐었어요. 네, 그렇죠. 물론 피지가 굉장히 센 챔피언 맞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 끝날 분위기가 됐네요. 그렇죠. 지금 이거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여기서 루알이 1위입니다. 와, 이거 와, 이걸 역전, 이걸 역전. 역전했습니다. 중국 롤드컵 대표 선발전. 최종 결승전 OMG 그리고 로얄클럽 야 이 리벤지 미치 이렇게 되네요. 야. 3대1로 로얄클럽이 8강 시즌을 맞게 되고요. 아, OMG는 그냥 진출을 해서 16강부터 치르게 됐습니다. 야 조별예선에서 SK와 OMG가 만나네요 그럼. 그렇네요.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레지널드가 있는 TSM. TSM도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와 이런 일이 있네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는 사실 근데 이게 와 로얄클럽이 이제는 너무 세고 OMG는 망했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낮에 치렀던 승자조 2라운드에서는 OMG가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얄클럽은 분명히 패자조 결승으로 내려보냈었고요. 야 리그 정규리그에서는 LPL 리그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1위로 올라왔던 OMG가 네. 이 로얄의 기세, 로얄의 이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너무 순식간인 것 같아요. 네. OMG는 결국은 물론 당연히 오늘 낮에는 로얄클럽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분명히 로얄클럽도 OMG만큼 올라왔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저도 이제 국내 팀이 네. 우리나라 팀이 롤드컵에서 우승한다라는 거에는 이게는 여지없이 거의 이제
네네. 악신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로얄의 이런 경기력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팀이 좀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예.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네. 롤드컵 1등은 우리나라가 네 하는 걸로 그럼요. 네. 해야겠네요. 오늘 정말 경기가 좀 많이 길어졌었는데 마지막에 경기는 또 깔끔하게 또 끝이 났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월드컵의 중국 대표로 OMG 그리고 로얄클럽이 나가게 되고요. 로얄클럽이 8강 시드를 받으면서 8강에 미리 안착한 상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OMG는 16강부터 풀리그를 모두 치르고 나가게 되고요. 실력 자체는 아무래도 그래도 많은 분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네. 좀 더 우승에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닌 말고요. 네, 사실 근데 저희가 선수가 아닌 바에야 좀 방심하고 국뽕이 치유했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직접 경기가 끝나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네. 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뭐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만 인사를 네. 드리고 미즈리 히히님이 시켜주신 저녁을 먹고 퇴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제가 좀 감기도 걸리고 좀 해서 목소리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께 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목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LPL 플레이오프가 또 있죠? 아마도요. 네. 그렇다는 것도 여러분께 네. 또 알려드리고요. 꼭 그냥 LPL이라는 게 맨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이화진이고요. 옆에는 도움 말씀 주셨던 고현기 해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